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지하철역 스크린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광고 영상인데 카드가 돌아가면서 전환이 되는 트랜지션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해봤습니다. 그렇게 만든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이 나오다가 카드처럼 뒤집히고 다시 카드가 뒤집혀서 두 번째 영상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트랜지션인데요. 기본 효과를 살짝 응용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포부터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준비한 1번 영상을 넣어주겠습니다. 양대의 풀을 뜨는 영상이네요. 같은 방법으로 컴프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설정은 똑같이 해서 OK 눌러주고 두 번째 영상을 끌어 넣어줄게요. 이번엔 염소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설정은 똑같이 해서 OK 눌러주고 귀여운 새 영상을 끌어 넣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영상 3개를 준비했고 메인으로 사용한 컴프를 만들어 볼까요? 컴프 이름은 메인이라고 적고 OK 눌러줄게요. 여기에 아까 만든 컴프 3개를 끌어 넣어줄게요. 맨 위 1번 컴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눈을 꺼주겠습니다. 여기에 효과 하나를 넣어볼게요. 카드 와이프 효과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랜지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보이죠? 여기 제일 위 옵션에 트랜지션 컴플리션을 조절해주면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우선 0으로 해줄게요. 인디케이터를 0초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시계 모양을 클릭해서 키값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2초로 가주고 여기에 100이라고 값을 적어주면 키값이 생성되겠죠.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뒤집히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백 레이어 옵션에서 뒷면을 지정해볼까요? 염소가 풀 뜯는 컴프2로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번 컴프에서 2번 컴프로 영상이 전환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트랜지션 내 속도감이 너무 딱딱하죠? 이걸 좀 더 모션감 있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키프레임 모드 선택하고 F9 눌러줄게요. 그래프 모드 들어가서 여기 날개를 잡아당겨서 모션을 부드럽게 해줄 건데요. 저는 이번에 값을 넣어서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위에서 우클릭하면 키프레임 벨로시티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양쪽 다 60%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것과 같은데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양쪽이 60%만큼 당겨진 걸 볼 수 있죠. 좋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아까보다 부드럽게 전환됐네요. 카드가 너무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 플립 디렉션을 포지티브에서 랜덤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카드가 뒤집히는 방향이 일정한 게 아니고 랜덤하게 바뀌게 됩니다. 세부 옵션은 나중에 만지기로 하고 우선 두 번째 전환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전환은 그냥 효과 하나를 복제하면 됩니다. 카드 와이프 선택하고 컨트롤 D로 복제해줍니다. 그러면 카드 와이프2라는 효과가 생기고 키값도 여기 나타나게 되죠. U 눌러서 키값을 열어주고 키값을 움직여주겠습니다. 1초부터 시작하도록 옮겨줄게요. 이번에는 백 레이어를 컴프3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번 영상에서 2번으로 그리고 3번으로 바뀌게 되겠죠. 플레이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틀인데 이제 이 두 번째 염소를 지우고 여기에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카드로 쓸 컴프를 만들어볼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우리 1920x1080이라는 값으로 컴프를 만들었는데 가로에 총 10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10분의 1인 192를 적어줍니다. 세로는 총 4장으로 만들 건데요. 계산을 여기에 적어도 값이 나옵니다. 1080 나누기 4라고 적어볼까요? 그러면 270이라는 숫자로 바뀌네요. 좋습니다. 192x270으로 컴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네모 도형을 만들어줄게요. 툴바에서 렉탱글 쉐이프 툴을 더블 클릭해주면 화면에 꽉 차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스트로크는 0으로 만들어주고 필 색상은 원하는 색으로 골라줍니다.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 화살표를 열어서 옵션을 좀 조절해보겠습니다.
렉탱글 패스의 화살표를 열어보면 192-270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체인을 풀고 각각 2씩 줄여보겠습니다. 190-26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테두리가 1픽셀씩 비어서 이따 카드가 돌아갈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좋습니다. 라운드니스라는 옵션도 살짝 올려서 테두리도 둥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살짝만 구부려주고 여기에 심심하지 않게 별표를 하나 넣어 볼게요. 텍스트나 로고 같은 걸 자유롭게 넣어도 좋습니다. 색상은 비슷한 계열로 해서 별을 가운데에 위치시켜주고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CC 라이트 스윕이라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원래 빛이 지나가게 하는 효과인데 우리는 그냥 데코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잡고 중앙으로 옮겨주고 여기를 돌려서 원하는 각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드를 늘려서 좀 넓은 빛으로 만들어주고 스윕 인텐시티를 낮춰서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미세하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쉐이프를 스무스로 바꿔줄게요. 엣지 인텐시티는 여기 테두리 빛인데 이것도 약하게 만들어주고 엣지 티크니스도 줄여서 테두리를 얇게 해줄게요. 좋습니다. 약간 카드 같은 느낌이 되었죠? 이제 방금 만든 컴프를 아까 염소 넣었던 2번 컴프에 넣어줄게요. 염소는 지워버리고 컴프를 끌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여러 개 반복적으로 보이기 위해 모션 타일이라는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아웃풋 위드와 아웃풋 하이트를 올려서 화면에 꽉 차도록 만들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카드 컴프를 살짝 이동해서 1920-1080 사이즈에 딱 맞아떨어지도록 해볼게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P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줍니다. 1056-675로 하니 딱 1픽셀씩 남고 화면에 맞아떨어지네요. 이제 메인 컴프로 돌아가 볼까요? 두 번째 영상 대신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돌아가는 모션이 카드 사이즈와는 다르죠? 이걸 똑같아지도록 조절해 볼게요. 카드 와이프 옵션 보면 로우와 콜룸이 있는데 이게 세로와 가로입니다. 4-10으로 바꿔주면 딱 맞겠죠?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카드 크기와 돌아가는 크기가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카드 와이프 2 효과도 마찬가지로 값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플레이해 보면 좋습니다. 멋진 트랜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옵션을 조절해주면 좀 더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타이밍 랜덤니스를 조절해서 돌아가는 카드를 좀 더 불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고 플립 오더도 바꿔서 트랜지션의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카드처럼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트랜지션을 만들어봤는데요. 지나가다가 넷플릭스 광고를 보기 전까지 이런 카드 형태를 만들어 돌리려면 하나하나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카드 와이프라는 효과가 떠올라서 시도해봤습니다. 간격을 딱 맞추니 따로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한 번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트랜지션이니 여러분들도 따라 만들어보세요.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MWS님, 247스튜디오님, YJ리님, 에릭칸님, 포토샵걸님, 컴맹탈출 박부장TV님, 영식님, LC님, 상큼휘바람님, 셔노님, 언논유저테크닉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주파크님, 이진용님, YZT님, 안민지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